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김미원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은 노인 일자리의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88만 3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임직원 모두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공공영역에서는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심코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활용해 친환경 제품을 만들거나 환경 교육을 하는 노인 일자리, 지역 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 학교를 책임지는 노인 일자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현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기업에도 어르신에게도 유익한 시니어 인턴십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확대하고 시니어의 경험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법은 2024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의 성과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신 시니어분과 1,300여 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의 노력으로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행복을 키워드로 전진하겠습니다. 청룡의 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지금 시니어의 삶은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시니어의 일과 사회 참여를 통한 행복은 모든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의 안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모든 임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과 사회 참여를 통한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어르신들의 행복이 우리 사회를 바꿉니다. 감사합니다.